네, 역시 금요일을 맞아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역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돈선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GDP도 좀 부진하게 나왔고, 역시 연준에서 생각하는 일정 수준의 또 미국 경기 이렇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동결이 됐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미국 경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10월 FOMC 결과는 뭐 매파적이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거의 근원에는 미국의 경기 부진과 연관이 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일 발표된 3Q GDP 속보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미국 3Q GDP는 연휴 기준으로 한1.5%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 2Q 성장률 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개인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각각 2.2%포인트와 0.3%포인트 성장에 기여했지만, 그 기업의 재고 투자가 급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부 소비도 평년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었고요. 순수출은 재차 다시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를 기록하면서 지난 2Q의 플러스 성장세에서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미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셰일 업체의 구조조정이 미국 경기의 둔화를 이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미국의 성장은 글쎄 이어진다라고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와 수출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경기가 역시 성장을 지지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를 거쳐서 다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다소 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 성장에 대한 기울기는 다소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 경기도 쉽게 이렇게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뭐미 달러화 강세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 뭐 이런 하락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자재 하니까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국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전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폐막이 됐는데요. 과연 정말 실질적인 좀 효과, 좀 좋은 쪽으로요,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의 18차 오중전회가 종료됐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최근 낮아진 성장률, 재고를 위해서 성장 중심의 정책적 기대감이 매우 부각될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인민은행의 유동성과 차익 매물이 혼조되면서 최근 상해 종합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이를 반증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이미 관련 수혜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만한데요. 일례로 전일 발표된 중국의 이자녀 정책, 35년 만에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 관련 주식들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민은행의 유동성 효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오중전에 폐막을 맞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얘기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연구원님께서 또 전망을 해주신 것처럼 기존 스탠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더센걸좀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양적 질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0월 BOJ 통화정책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뭐한 2시간 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역시 추가적인 규모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양카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전히 이번 10월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는 아베와 BOJ 구로다 총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여전히 여력은 있다,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 상승에 불과했고,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년비 하락했지만, 아직은 엔저와의 시차 등을 감안하면 BOJ가 서둘 유인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추가 정책 카드에 대한 재고입니다. 즉 정책 카드를 마련한다, 즉 세이브한 측면에서 이번 BOJ의 추가 양적 완화보다는 다음번에 기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BOJ는 일본 국채의 30% 이상을 이미 들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이 8%에서 10%로 상향을 앞두고 있고, 내년 정책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 이번보다는 다음번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더 이상의 추가 援助를 반기는 주체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추가 援助를 반기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최근 엔조에도 수출이 좋지 않자 일본 소비자만이 희생되었다는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도 BOJ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 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플러스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